前进动。 근데 저게 맞아요. 리그가 사라지면은 그걸 이용해서 이제 뭔가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들은 솔직히 다 백수잖아요. 월탱도 지금 솔직히 히오스랑 똑같은 상태고. 그러면은 이제 사람들이 월탱에 이제 더 신경을 못 쓸 거 아니야. 전업을 못 하잖아. 왜냐면은 봐봐, 이 게임을 아무리 내가 잘해도 수익이 안 난다 이러면은 솔직히 못 하거든. 뭐 집안이 막 엄청 금수저여가지고 돈 안 벌어도 먹고 살 수 있으면 상관이 없는데 대부분 사람은 그게 아니니까. 그래서 저 리그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특히 상금이. 안타까워, 월탱도 보면. 아, 따자, 하우. 하우, 하우. 하우. 엉덩이, 하우. 쌍공비 잘 버티는데? 마무리. 좋아. 와, 애들 라인 봐. 아니, 중앙을 그냥 돌파한다고? 애들 씨, 패기 무서워. 너 뭐 어디 갔냐, 스코다. 아니, 애들 왜 이렇게 공격적이에요? 엠백산 막 그냥 밀고 막 난리 났는데, 라인전? 야, 아침 공방이 더 클린한 것 같은데? 얘들 뭐 패기 봐, 미니맵 지금. 어? 아, 이 새끼야. 야, 이 맵에서 이렇게 스피디하게 할 수 있다고? 동팀이? 원래 이 맵 서팀이 좀 유리하거든요? 개인적으로. 아니다. 그렇게 유리까지는 아니고 그래도 반반 싸움 비슷하게 하는데 좀 본격적으로 하면은 애매한 부분이 있는데. 상공비가 미친놈 광전사인데 그냥 이거. 야이백골 누가 맞냐 근데 이거. 상공비 간다 니 그러다가 맞으면. 너무 공격적인데 근데? 간다니까 임마 그거? 얘를 처리하고 해야 돼. 얘를 처리하고 가셨구요. 대륙의 힘을 느껴라. 지금 40기가 조수 쏘고 앉아있는데 나한테?
이렇게 깔끔한 판이 나온다고 공방에서. 뭐 캐파든 말도 어차피 이겨가지고 상관이 없긴 해요. 야, 1급이네 그래도. 1급의 능력자 7831 딜에 3킬에 순경 1139. 야, 30비 5400 딜 박았어. 30비랑 나랑 딜 합치면은 지금 13000 딜을 넘게 박았는데, 뭐 다 한거죠 그냥. 둘이서 중앙이랑 위쪽 같이 밀어가지고 밑에선 슈컨이랑 이슬이, 중앙엔 이슬이. 이런 걸 보고 뭐라 하냐면은, 상대방이 레이팅이 그렇게 낮지도 않았거든요? 오히려 우리보다 높았던 것 같은데. 이런 걸 보고 뭐라 그러냐면은, 패기에서 졌다 그래요, 패기에서. 이게 클전에서도 가끔 이게 나오는데, 우리가 불리한 픽이나 뭔가 불리한 레이팅을 가지고 있는데, 평균적으로 그냥 전략을 패기롭게 그냥 박어, 막 그냥 막 싸움 개싸움 걸고 막 이러면은 오히려 상대방이 당황해가지고 그냥 와르르 무너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크전에서도. 근데 방금 판이 약간 그런 느낌이었어요. 약간 아군이 중앙 쪽 우르르 그냥 갖다 박으니까 상대방 입장에서 당황한 거예요. 어, 얘네 왜 이렇게 중앙으로 밀고 들어오지? 이러니까 상대방 위쪽에 있는 병력들이 다급해져가지고 한시 밀고 아군 지원 가자 이랬을 거야, 마인드가. 근데 이제 중앙에서 내가 프리딜 박았잖아, 상공비랑 같이 막 같이 때렸잖아. 그러니까 한시에 있는 병력 녹아버리고 중앙 개박살 나니까 그대로 그냥 보세요. 한시로 공격하던 병력이 녹았고 중앙이 뚫렸어. 뚫린 게 아니라 중앙이 그냥 단절됐어. 그럼 이제 어떻게 되냐, 병력들이 중앙이랑 위쪽에 있던 후퇴하던 병력이 아래쪽 헤비라인 병력하고 합류를 못해요. 중앙이 끊어져 있잖아. 병력이 고립된 거야, 위아래가. 그런 효과가 나온 거예요, 지금. 그래가지고 원래는 후퇴하던 병력이 다른 데랑 합류해서 아군의 다른 라인을 밀어버리면은 이제 반반 싸움 되면서 약간 게임 이상해질 수 있는 건데, 후퇴하던 병력이 합류할 수 있는 길이 없는 거예요. 갇힌 거야, 중앙이 그렇게 개박살이 나가지고. 중앙이 안 뚫리긴 했는데 중앙을 지나갈 순 없잖아. 그래서 조금 재밌는 판이었네요. 이거는 약간 크전 같은 공방이었어. 크전 같은 느낌이 좀 들었네. 상공비가 한 100원맨? 엑셀 몰쯤인 것 같은데 잘했어요. 슈컨도 잘했고. 나름 여러분은 이런 판을 배워야 돼요. 이런 판을. 이 사람들이 레이팅이 그렇게 안 높은 사람들인데도 되잖아. 가장 대단했던 거는 중앙에 이 뽑기 유저들이 중앙을 푸시한 거예요, 이 사람들이. 상대방 병력을 묶는 역할, 반으로 나누는 역할까지 해버려가지고. 아무튼 쉽게 이겼네요. 학살이 된 거야, 학살이. 그냥 고립된 병력 처리하느라고.